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저 엄청 부었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갑자기 겨울이 와가지고 진짜 추워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언니랑 골프 2인 플레이를 야간으로 갔다 왔어요. 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18홀 내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패딩 입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지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잠옷바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킨 이유는 택배가 왔기 때문이죠. 뭐냐면 저번에 제가 안나루이사 액세서리 한번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와서 무려 20%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 어울릴만한 액세서리들을 몇 개 시켜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그마한 귀걸이를 시켰어요. 신상품이 나왔길래 한번 시켜봤고요. 저는 좀 달랑달랑한 귀걸이는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귀에 붙는데 또 조그맣고 이래가지고 데일리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이거 금이냐. 도금이에요, 도금.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샤워를 한다거나 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물이 튄다거나 뭐 요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기가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귀걸이 진짜 예쁘다.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귀여운 반지. 가운데가 뚫려 있어가지고 큐빅이 두 개가 박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새끼손가락에다가 하려고 시켰어요. 약간 좀 헐렁헐렁하거든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오므리면 맞아. 많이 오므려야 되네? 예쁘죠? 제가 손이 진짜 못생겼어요. 반지를 저는 그래서 잘 껴주는 편이거든요. 반지를 껴야 손 못생긴 게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꼈습니다. 갑자기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려고 하니까 심플하면서 골드빛이 나는 액세서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성공적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짜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데 뭘까요? 반지일까요? 액세서리를 항상 하고 다니는 편인데 귀걸이를 막 끼고 나가기에 좀 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귀찌! 진짜 이런 게 물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넘버링에서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너무 잘 써가지고 이번에 안나루이사에서 좀 심플한 귀찌를 하나, 아 귀찌라고 하면 안 된다. 이어커프. 옛날 말이고요, 귀찌는. 요즘에는 좀 우아하게 이어커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플한 이어커프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귀걸이 했을 때 말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잠깐, 요거를 뺄게요. 귀걸이를 하고 나서 이어커프를 하면 너무 과한 느낌이 들 때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걸이를 안 한 날 얼른 이렇게 딱 귀에다가 꽂고 가거든요. 이런 느낌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11월 중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해서 20% 받아서 쇼핑하시고요.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거라서 할인 코드는 없고요. 안나루이사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쭉 보세요. 이번에 신상품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지 않고 오늘은 저번에 코치넬레 당첨자분들한테 택배를 보내는 날이에요. 대충 옷을 입고 배달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체국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자식같이 올블랙으로 입었어요. 안에 히트텍 하나 목폴라로 입고 그리고 이거 마이크 코어스에서 저번에 장만한 후드티거든요. 어깨선에 테이프가 들어가서 예쁘고 세련된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바지는 이런 플리츠 바지인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한 3만 원대? 그렇게 구입한 바지예요. 근데 진짜 엄청 편안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마린이 안녕? 알았어 알았어. 진짜 편안하게 잘 신고 있는 뉴발란스 327 문빔 컬러를 신고 갑니다. 가방은 버버리 포이베. 가볍고 크로스로 해놓고 일하기 좋아서 이거를 맸습니다. 정말 완벽한 집앞 패션이죠? 다녀올게요. 이모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컸어요. 그거 빠빠이 배웠지? 빠빠. 아 똑똑해. 빠빠. 우리 도안은 천재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졸리면 자. 급하게 밖에 나가려고요. 많이 부었네. 화장 좀 할 걸 그랬네.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겐조 니트고요. 바지도 좀 검은색으로 입고 하니까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나서 목도 감싸줄 겸 트윌리 샤넬 걸로 감았고요. 가방도 이거 저번에 엄마랑 트레이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가 쓰던 빈티지 샤넬백인데 이거를 요즘에 또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잘 들고 다니니까 엄마가 다시 탐내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엄청 좋아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약간 볼링백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가방 들었고 또 너무 샤넬 샤넬이라 신발은 마르지엘라의 독일군으로 튀지 않게 좀 다운시켜줬어요. 요즘은 근데 너무 춥잖아요. 밤 되면 낮에는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저녁 때 돼서 추울 것 같으면 차에 놨다가 입으려고 막스마랑 얇은 코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트밀 컬러인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산 지 몇 년 됐는데 베이직해서 입기가 좋더라고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얇은데도 이거 하나 걸치면 좀 따뜻하더라고요. 캐시미어로 된 건 너무 비싸서 저는 캐시미어 말고 울 소재로 된 거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키가 작지만 롱코트를 입어주면 사람이 좀 길어 보이더라고요. 다녀올게요. 소금 크림빵으로 오빠가 사올 거야? 일 끝나고 가는 길에 푸아가 크림빵을 좀 사가려고 해요. 소금 크림빵이 가장 맛있으니까 소금 크림빵으로 사오셔야 돼요. 몇 개 샀어? 여섯 개? 크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쪼조존. 이게 단짠의 정석. 우리 빼놓고 먹지 마. 끝난다. 내가 왜 그랬지? 버디님. 네? 버디 하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늘 하던 거라 그냥 그래요. 헐. 그냥 나는 버디가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그래요. 한두 개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좋네요. 추울까봐 엄마 모자를 빌려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덥습니다. 오, 굿샷! 자, 우리 버디스키. 전반에 버디를 무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라운드입니다. 버디 한두 개는 해야 된다고. 아, 너무 허언증 아니에요? 허언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까 실천을 했습니다. 대신 팔을 한 개도 못했습니다. 이제 후반에도 안정적인 스코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오늘 플레이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죠? 드라이버는요, 무지막지로 나가요. 세컨 서드를 그지같이 쳐요. 아니, 그렇게 그지 같은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엄마가 세컨 서드를 그지같이 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 세컨을 그지같이 쳐서 정말 코앞에 떨어뜨렸어요. 오! 오! 근데 내가 지금 몇 원 했지? 엄마 나 몇 원 했어? 나 폰? 폰 했습니다. 쓰리온도 안 했어? 좀 숫자 좀 잘 세십시오. 숫자도 못 세고 뭐 몇 원인지도 모르고 맨날 뭐 오케이만 달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골프 매너가 그렇습니까? 드라이버 쳐서 90m 남겨놨으니까 투혼을 해야 되는데 포혼하고 거기서 퍼덕대고 또 퍼덕대고
그래도 포터가 한 번에 들어갔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골프를 좀 열심히 쳤더니 손목이 아작이 났어요. 왠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 앞에 병원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편한 옷으로 입었고요.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블랙 히트텍에다가 이렇게 니트 조끼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치를 달자니 샤넬 브로치는 좀 TPO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브로치가 아니라 귀걸이에요. 약간 샤넬 브로치가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가지고 있는 귀걸이를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몸에 딱 달라붙는 거는 찔려서 아프니까 이렇게 좀 니트같이 몸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귀걸이를 달아놓으면 찔리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작년에 자라에서 구입한 이렇게 편한 니트 재질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긴 바지를 입을 때는 굽이 좀 있는 운동화를 신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뉴발란스 327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뉴발란스 327은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진짜 편하고요. 그리고 굽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옷 입을 때 좀 태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갑자기 추천드리는 운동화고요. 이건 빈티지에서 너무 샤넬 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잘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아무튼 저는 병원 다녀올게요. 근처에 놀러 왔는데 여기가 AK몰이라고? 응, AK 플라자라고 돼 있다. 여기가 새로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놀러 왔어요. 가오픈했대요. 가오픈이라서 되게 어수선해. 그래서 뭔가 대체적으로 영한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매장은 뭔데 이렇게 예쁘냐? 스위스 허브밤? 아, 오일 같은 거 파는 데인가 보다. 피로를 상쾌하게 날려주는 오일이래. 명품 편집샵도 있어. 에르메스, 페라가모, 마크 제이콥스 뭐 다 있네. 편집점에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가격이랑 제대로 보자. 폴바 세트 있고. 여기 가볍게 줄 만한 가방이 있네. 제가 요즘에 샤넬 도빌백 스몰 사고 싶다고 언니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언니가 저 가방 가볍게 들만하다고 추천해준 거예요. 테슬라 매장도 있고. 근데 테슬라 예전에는 탔을 때 진짜 깡통차 같았는데 요즘엔 좀 괜찮아졌으려나 모르겠어요. 언니 이게 언제 저 아트박스야? ABC마트도 있고. 옷을 팔아? 그러게, ABC마트에서 옷을 파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우와! 이거 이름 뭐라고? 캐스퍼. 너무 귀엽다. 반려견 동반이고요. 요 캐스퍼 진짜 귀엽다, 차. 가볍게 타고 다니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AK몰에 지금 놀러 갔다 오고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먹을 거야. 짠! 핫도그랑 그냥 프레츠 스틱 하나 샀고. 아니, 거기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제일 쇼핑할 게 많았지. 딴 거 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짠! 딸기 9,900원에 세일을 하길래 얼른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짠! 미니 다이제. 맛있겠다. 허쉬에서 무슨 초콜릿 케이크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지금 하나 뜯어서 볼까? 짠! 감사합니다. 이건 사과즙. 제가 지금 사실 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사과즙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샀어. 그리고 짠! 브루누아. 이거 내가 어디서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안에가 초콜릿이야. 그래서 약간 브라우니 느낌도 나고. 이것도 줄까? 그래. 그리고 짠! 매운 새우깡. 노래방 크기예요. 엄청 큰 거. 아니, 체에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왜 이렇게 과자가 땡겨, 나는? 나는 뭘 먹어도 과자가 땡기던데. 사실 나도 그래. 아무튼 이렇게 뜬금없는 언박싱 끝! 제가 언니랑 놀다가 마린이를 유치원 보내놓은 걸 깜빡했어요. 바로 집으로 가버릴 뻔 하다가 와, 다행히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생각나가지고 지금 데리러 갑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마린이 고아될 뻔했네. 얼른 마린이 데리고 저는 집에 가서 일 좀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짧아져서 벌써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여기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에요. 우리 마린이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밖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엄만 줄 알고 기다리네요.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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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린이 오늘 꽃걸 입고 갔다 왔지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너무 고되었나요, 오늘? 아니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하루도 있고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하루도 있고 매일매일 다른 하루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련도 겪고 즐거운 날들도 있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나의 멋짐을 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감성적인 거 무엇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나 루이사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20%니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